안녕하세요. 자, 이제 문제풀이가 마지막 시간이죠. 네, 단음일 문제풀이. 앞으로 이제 9월달에 4주 정도 동행 모의고사가 남아있죠. 네, 매주 40문 항씩 이제 그 과목별 교수님들이 출제한 문제로 여러분이 본 시험에서 만나보게 될 문제 유형으로 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구성해 삼아 시험을 치르고 해설 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0월달 되면은 저 백선 문제가 100문제 뭐 글자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한 260문제 정도 이제 하면은 일정이 끝나게 되는데, 260문제면은 그 오지선다형이면은 지문이 몇 개죠? 약 1300개 정도. 그러면은 우리 1300개의 중요 지문을 OX로 판단할 수 있고, 또왜 틀리면은 그왜 틀리는지 그 지문의 틀린 내용을 예, 고쳐서 알수 있다면은 본 시험에 뭐 합격은 무난하겠죠. 네, 힘내시고 오늘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는 조금 빠르게 진행될 테니까 잘 집중하셔서 따라올 지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번 문제 312페이지입니다. 자, 주택금융상 주택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자,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3개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거기서 끝나고요. 다가구 주택은, 네, 공동주택이 아니죠.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2번과 3번은 그 주택법상 국민주택 개념이고, 국민주택 개요는 정말 중요하고요. 네, 작년에는 단독으로 네, 출제가 됐었죠.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자, 2번 같이 봅니다. 한국토지택공사와 지방공사, 공공사업주체 아닙니까? 그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택공사나 지방공사와 어떤 그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줄 거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맞습니까? 네.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원칙적으로 주거전용 면적 기준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이면은 국민주택 맞습니다. 그다음 2번, 3번. 국가 또는 자치단체 재정 동그라미 해야 되죠. 국가 또는 자치단체 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이죠. 주택도시기금, 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고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면은 네, 국민주택 맞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국민주택 개요가 정확하죠. 네. 민영주택은 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전부 주택법상 민영주택이 됩니다.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은 무슨 조합이죠? 직장 조합 박수 맞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3번 문제 같이 봅니다. 자, 주택법상 삽입격수를 받아 건설하는 세대공은행 공동주택. 세대공은행 공동주택 요건은 네, 수치가 들어간 것은 좀잘 봐두셔야 됩니다. 네, 용어 중에 넣는 거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하나의 시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영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3번, 시대에 구분된 공동주택 시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의 얼마를 넘을 수 없다. 3분의 1, 3분의 1을 넘을 수는 없죠. 네, 이런 거꼭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수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4번, 시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용 면적의 역시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장관이 고시하는 네, 주거용 면적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이 허용이 되죠. 네. 그리고 5번 각 구분된 시대별 주거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의 그 구분된 시대별 주거용 면적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입문 과정이나 이럴 과정까지는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설명을 잘 하진 않죠. 우리 이렇게 했잖아. 수도권의 그 주택 경기가 몇년 전에 좋지 않을 때입니다. 좋지 않을 때전 정부에서 뭐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한 적도 기억나시죠? 그때예요. 그때 이제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생겼는데 주로 이제 평수가 큰 아파트 있잖아요. 50평대 이상 아파트 미분양이 생기면은 이거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전환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이제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별도로 이제 출입문 등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의 이제 가운데 부분을 막아서 각각 독립된 네, 이렇게 세대별로 주거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50평대 아파트를 이제 세대를 구분해서
각각 25평씩 네, 건대분을 구분해서 방두 개 거실 주방, 뭐 방두 개 거실 주방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각각 독립된 시대별로 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면은 이제 전세주택이나 또 임대주택 등으로 전환이 쉽겠죠. 그래서 주택 경계 좋지 않을 때 수도권의 그 대형 평형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대 구분형 공동주택 제도가 도입됐다고. 그 시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법상 그 주택법상 요건을 그대로 옮겨둔 문제였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대로 좀 수치가 들어간 것들은 정확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특히 3번, 4번 지문 이런 거. 1번, 2번은 뭐 개요만 알고 있다면은 네, 상식으로 가능할 거고요. 다음 4번. 주택법상 주택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은 네,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공간은 네, 이 법상, 주택법상 네, 구주택에는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1번이 답이구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고 다음 3번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을 이용 가능한 시설을 뭐라고 하죠? 준주택. 준주택은 종류는 암기하고 있죠. 우리 어떻게 외웠죠? 기다노 그렇게 외웠잖아. 그죠? 기다노 그렇게 외웠죠. 기다노 얼씨구나 절씨구나 기다노 이런 식으로 네. 기숙사 시상에 이걸 처음 듣는 주 한번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그렇게 되죠. 노는 뭐죠?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아니 이걸 아직까지 암기를 안 하고 막 필기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초. 오, 이분들이요. 네. 그리고 오는 뭐죠? 오피스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 분류는 뭐죠? 업무시설로 분류됐지만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것들. 기다도 그렇게 썼죠? 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거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된장. 자, 5번. 수도권 정비교육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호 또는 1시대당 주거, 4번. 4번부터 할게요. 네, 4번에 보기 4번. 국민주택 규모는 금방 했죠. 네, 주거전용 면적.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시대당 얼마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까?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함이 원칙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호 또는 1시대당 얼마까지?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네, 국민주택 규모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원칙, 5번은 국민주택 규모 예외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오세요. 313페이지 07번입니다. 07번. 도시생활주택 쭉 읽어드립니다. 쉬우니까 가장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 도시생활주택이죠. 도시생활주택 요건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1번 같이 봅니다. 빨리 줄까요? 300시대 미만 이오면서 도시생활주택 요건 첫 번째 300시대 미만일 것. 그리고 방금 우리가 정의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되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고, 그리고 어디에 건설해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입니까?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에 건설할 거, 그렇게 되죠.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 됩니다. 300시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그리고 어디에 건설할 것?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 그렇게 되죠. 2번. 단지형 1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또 하나가 가능하죠?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1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1주택과 다세대주택이지만 단지를 형성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택으로 쓰는 층을 몇 개층까지 허용합니까? 5개층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했죠. 여러분, 1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인 층이 원칙은 몇 개층 이하야 됩니까? 4개층 이하가 원칙이야. 4개층 이하가 원칙인데,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1주택과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5개층까지 허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번, 2번. 2번이 정답이죠? 네, 옳은 거 찾아야 되니까. 다음 3번. 원룸형 주택은 욕실과 보일러를 실시한 부분은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원룸이고, 단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다음, 4번. 원룸형 주택의 시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얼마? 50제곱미터 이하이 되죠. 기본적으로 그 원룸형 주택이 그냥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쯤은 알겠죠? 이거 뭐 처음 그 듣는 표정을 하면은 곤란해요. 네. 5번. 도시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도시생활주택은 이 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틀렸지요. 8번 이럽니다. 8번은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많이, 이건 제 수업할 때 강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주택법상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공공사업 동거라는 공공사업. 주택법상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공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걸 시험에 내면은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을 결정을 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기본서 요약집 보면 많아서 못 외운단 말이야. 많아서 못 외우고, 보기 4번하고 5번을 잘 하셔야 돼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5번이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4번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잖아. 그러면은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건설용지가 주택법상 공공택지에 들려면 전부 환지방식입니까? 수용방식입니까? 수용방식.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공동주택건설용지만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가져다 쓴다 그랬죠. 여러분,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것은 왜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가져다 쓸수 없죠? 여러분,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전에 보십시오. 임야 하나 농지였단 말이야. 미개발된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택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이 됐어. 조성되면은 이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 이 조성된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은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가져다 쓸 수가 없어. 왜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을 돌려줘야 됩니까? 환지로 돌려줘야 되지.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건설용지가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방식입니까? 수용방식. 혼용방식으로 했더라도 수용방식이 적용된 지역에서 조성된 것만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될수 있으니까 이런 거딱 보면은 공공택지 보면은 수용방식이 머릿속에 탁 트여야 되죠. 그래요.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잖아. 밋밋하게 내용만 외우면은 외운다고 생구생만 한단 말이야. 그럼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잖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되려면은 가로 안에 봅니다. 무슨 방식이죠?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에서 수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것만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될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네. 4번, 5번 딱 묶어서 별표하시고. 주택법상 공공택지 딱 나오면은 우리 속에 뭐죠? 수용방식이 떠올라야 돼. 그냥 이으면은 암기 부담만 무지하게 많다고. 그다음에 9번 문제는 주택법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수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뭐 이거 서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건 딱두 가지를 야무지게 외워야 되잖아. 2번에 봅니다. 2번에 도시계획 예정도로 폭 얼마? 8m 이상. 8m 이상으로 분리되면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잖아. 예정도로는 8m 이상이죠. 예정도로는 폭몇 미터? 8m 이상 예정도로 분리되면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거야. 그럼 거기는 20m의 도시구역 예정도로 분리됐으니까 하나의 주택단지입니까? 별개의 단지를 볼수 있습니까? 별개의 주택단지를 볼수 있잖아. 그죠? 네. 잠깐만요. 이게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도로가, 단지,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도로가 통하는가? 이 도로가 예정도로라고. 예정도로면 이 폭이 얼마라고? 8m 이상. 8m 이상인 예정도로 분리되면은 A쪽하고 B쪽의 주택단지는 법적으로 한 개입니까? 하나의 주택단지를 볼수 있어? 없어? 없어인 두 개라고.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보는 거라고. 알겠죠? 예정도로는 폭몇 미터 이상 분리되면 별개의 주택단지를 보죠? 8미터 이상. 이 도로가 일반 도로야. 그럼 밑에 3번이잖아. 일반 도로는 폭 얼마? 20미터 이상 분리돼야 별개의 주택단지를 보는 거고. 그럼 거기는 15미터인 일반 도로 분리됐으니까 별개의 주택단지입니까? 하나의 주택단지입니까?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야 되잖아. 별개의 주택단지로 할수 없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도로는 폭 8m 이상,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 꼭 외우고 나머지는 살짝 참고해두면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10번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관련된 설명으로 달린 것은 리모델링 우리 뭐 평소 연습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 영어 정의할 때 이거는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거든. 리모델링 그죠? 리모델링 잠깐 한번 볼까요?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몇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 두 가지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무슨 리모델링 있습니까? 대수선. 대수선 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그죠?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 검사, 사용성이 몇년 경과에 되죠? 10년 경과. 그럼, 대수선 리모델링 하려고 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10년 경과의 습을 증명하는 서류가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사용 검사, 사용 승인 받고 10년 경과하면은 여러분 아파트를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이 있죠? 증축, 증축,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수 있지. 그때 증축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잖아. 그죠? 주거 전용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을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죠? 30% 이하. 주거 전용 면적. 즉,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파트 주거 전용 면적을 30% 이하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주택 시대수, 전체 세대수 100분의 15, 100분의 15 이내, 100분의 15는 이내에서 무엇을 늘릴 수 있죠? 세대수, 세대수 증가,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수 있지. 그때 세대수를 리모델링 방법은 수평 증축이었습니까? 수직 증축이었습니까? 수직 증축에서 우리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게 된 거잖아요. 기존 아파트 층수가, 그리고 이 증축 리모델링은 주거 전용 면적을 증축하든 뭐 세대수를 증축하든 전부 사용 검사 몇년 경과에 됩니까? 15년, 15년 경과한 아파트는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했고, 그때 수직 증축은 기존 아파트 층수가 14층 이하면 몇개 층까지? 두개 층까지. 15층 이상은 세개 층, 세개 층까지 증축, 수직 증축이 허용이 됐을 겁니다. 그럼 끝난 거지, 뭐. 자, 10분 같이 볼까요? 리모델링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것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네. 15년 경과되면 증축 리모델링 가능하죠? 네. 다음 3, 2번. 위 1번의 경우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이 허용되고, 맞습니까? 여기까지? 네. 주거 전용 면적은 몇 퍼센트까지 증축이 가능합니까? 30%까지. 그리고 공동주택 외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그 공동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네, 별도로 증축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도 네,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기능 향상, 공동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네, 공용 부분도 증축이 허용해요. 그래서 뒤쪽이 틀려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분에서 기존 시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기존 시대수 얼마?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 가능하고, 그때 4번. 수직으로 증축을 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에는 몇개 층까지?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죠. 그리고 수직 증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건축 당시 뭘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구조도.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직증축은 네. 15년 이상 경과되고, 그리고 구조들 보유하고 있을 것. 그렇게 되죠. 구조들 보유하고 있을 것. 11번에 복리시설만 묶은 것은 그렇게 돼요. 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종류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 살짝 암기합니다. 주차장 관리 사무소, 연번에 담장 주택 단자리 도로. 이두 개는 뭐죠? 부대시설, 주택의 부수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부대시설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입주자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들, 네, 뒤쪽에 나와 있죠. 건축설비,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것은 무엇이 되죠? 복리시설, 복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이니까, 아파트 상가는 뭐죠? 부대시설입니까? 복리시설입니까? 단지 안에 상가는 복리시설임을 알수 있게 되죠. 12번. 주택법상 공구. 공구도 많이 했고요. 주택법상 공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중에 그 삽격승인 취소에서 나오니까 공구는 그냥 한번 여기서 그냥 일괄 설명해 버릴 거예요. 네. 뒤에는 말로만 하고 잠깐만 볼까요? 네. 공구 봐주세요.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 전체 시대수가 몇 시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까? 600시대. 600시대 이상이면 하나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공구, 2공구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죠. 그때 공구를 구분한다는 것은 자 공구별로 뭐 한다는 거죠? 착수 신고하고 사용 검사 절차를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착수 신고하고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의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고다라고 했고, 자, 이렇게 공고를 구분한 경우에는 공고별 공동주택 건설 지대 수는 최소 각각 몇 시대 이상이 되야 됩니까? 300시대. A1공고도 300시대 이상, B 그리고 2공고도 300시대 이상. 공고별 공동주택 건설 지대 수는 최소 300시대 이상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대 수는 몇 시대가 되야 됩니까? 600시대 이상은 되어야 공고별 분할해서 주택 건설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죠. 다음에 이 공고를 구분했을 때 최초로 지나는 공고 1공고 있잖아. 보통 그죠? 최초로 공사를 지나는 공고는 삽객 승인 후몇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5년.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삽객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초로 공사를 지나는 1공고는 삽객 승인 후 5년 내에 착수 없으면 그 삽객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1공고 착수 신고하겠죠? 그 1공고 착수 신고를 한 날부터 그 최초로 지나는 공고 외의 공고, 2공고잖아. 최초로 지나는 공고 외의 공고는 해당 주택 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를부터 몇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2년. 이때는 2년 내에 착수해야 하나.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사업계획 취소할 수 없다. 진짜 큰 특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공사 착수 없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고별 분할 시행에서 최초로 지나는 공구 이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2년 내에 착수해야 되지만 2년 내 착수가 없더라도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자, 12번. 공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착수 신고나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고라고 합니다. 공고의 개요를 그대로 소개한 거죠. 2번. 공고의 구분은 주택 단지 안에 도로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폭 6m 이상으로 공고한 경계를 설치합니다. 6m 이상 폭으로 공고한 경계를 설치하고 줄 그었죠. 그리고 공고별 시대 수는 몇 시대 이상이 됩니까? 공고별 시대 수는 300시대 이상이어야죠. 3번.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주택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 있고, 4번 위 3의 경우 전체 시대수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전체 시대수는 몇 시대 이상일 것? 600시대 이상인 거다 나와 있구나. 그리고 위 3의 경우 공구별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아닙니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경우에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몇년 내에 공사를 시작이 됩니까? 5년.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일부터 몇 년? 2년 내에 착수. 그렇게 되는 거죠. 사업 주체대로입니다. 주택법상 사업 주체. 잠깐만요.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가를 받고 집을 지으면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건축주.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을 지으면 무엇으로 부르죠? 사업 주체. 그러면 우리가 사업 주체 중에서 뭐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 주체도 사업 주체 될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개인과 민간법인이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하면은 뭐죠? 또 주택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등록사업자 되고, 연간 만 제곱대 이상의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등록하면은 대지 조성사업자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크게 금방 말씀드린 거,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등록사업자, 만 제곱대 이상의 연간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등록한 대지조성사업자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공공입니까? 개인과 민간법인입니까? 개인과 민간법인.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지금 건설회사들 있죠? 건설회사들. 건설회사들은 전부 무엇이 되는 거죠? 민간법인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등록사업자 되는 거로. 이거 등록 대상, 등록요 건 결격 사유 뭐 이런 거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100% 나오는 거 뭐가 있죠? 주택조합이 있잖아. 주택조합. 그래서 사업주체는 등록사업자면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100%로 봐야 돼. 그게 뭐99% 나옵니다. 나오고 등록사업자는 한 절반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 둘다 중요한 거잖아요. 주택조합. 주택조합 몇 개가 있죠? 3개. 네,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조합.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네. 자, 일단 사업주체 먼저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등록사업자 13번 문제 같이 봅니다. 316페이지 13번 등록사업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연간 동그라미. 연간 맞습니까? 이거 다 이어놔야죠. 연간 단독주택 몇 호? 20호. 공동주택 몇 시대? 20시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자는 등록 대상이 되잖아요. 누구에게 등록합니까?
또 교통부 장관, 국장에게 등록합니다. 1번 틀렸고. 자본금은 얼마? 3억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이 6억 이상. 그렇게 되죠. 네. 자본금 3억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6억 이상 등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때 등록 요건 살짝 암기해야 돼, 등록 요건은. 나중에 등록 요건 암기할 것. 2번이 정답이구나. 등록 말소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3년이 아니고 2년. 그 다음에 등록증 대여 줄 거죠. 등록증 대여하고 또 하나가 있어. 거짓,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죠. 등록증을 대여했거나, 등록서류를 등록한 자가 등록증을 대여했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은, 네, 등록서류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허여야 합니까? 하야 한다. 절대 말소죠. 그래서 등록증 대여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절대 말소 사유가 됩니다. 5번. 등록 말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 사업자는 그 처분 전,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 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이라면은 그 사업계획서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옆에 칸 배우기는 금방 뭐 설명하는 과정에 다 나왔던 거고, 여러분이 하시면 될것 같고, 15번에 그 등록사업자의 시공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살짝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이제 암기하실 때 됐어요. 이것도. 등록사업자의 시공 기준. 자, 등록사업자를 등록한 자가 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얼마? 5억. 개인은 자산평가액 얼마? 10억. 등록 기준은 3억, 6억이잖아. 시공 기준은 5억, 10억이 된다. 이렇게 비교해서 딱 외우는 거라고. 그리고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술자, 매딘 3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 경우 건축기사나 토목분야 기술이 각각 한명 이상의 업무주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주택건설지에 100호 100시대, 5년간 100호 100시대 이어둬야 되죠. 그리고 4번.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을 쓰는 층수가 5계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이 돼요. 이게 원칙인데, 4번 앞에 적으십시오. 원칙.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은 주택을 쓰는 층수가 5계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이 되는데, 최근 3년간 300시대 이상의 이제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자는, 네, 6계층 이상인 주택 건설이 예외주로 허용이 됩니다. 몇 번의 답이죠? 5번. 마지막에 최근 3년간 몇 시대? 300시대 이상 주택 건설 실적이 있으면, 네, 주택으로 쓰인 층수를 6계층 이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좀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등록사업자의 등록 요건이 됐다면 등록사업자의 시공 요건까지 암기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조합, 주택조. 자, 주택조합은 기본적인 틀을 잠깐만 좀 갖춰드릴게요. 복습해 드릴게요. 잠깐 보시고, 주택조합은 좀 어려워 보여요, 많이. 그죠? 어렵기 때문에. 자, 기본 틀, 기본적인 틀만 잠깐만,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필기는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자료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복습하는 기회를 했으면 좋겠고, 네. 주택조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조합이 있죠? 지역조합, 지역조합과, 그리고 무슨 조합이 있죠? 직장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렇게 있고요.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모집지역이죠? 같은 모집지역입니다. 같은 모집지역.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모집지역 맞죠? 이렇게 같은 모집 지역에 살고 있는 누가? 주민들이 내집 마련, 주택 마련, 내집 마련이 목적이에요. 그때 지역주택조합의 내집 마련 방법이 뭐라 그랬죠?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그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조합은 아파트를 직접 맞아 건설하고 이 건설된 지역주택조합이 만든 아파트, 건설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우선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내집 마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역주택조합의 내집 마련 방법은 뭐죠? 건설입니다. 건설. 아파트를 조합해서 직접 건설화해서, 네, 조합원의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직장주택조합은 두 개가 있다. 그렇죠? 같은 직장이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이제 근로자들이죠. 네, 근무자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내집 마련,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직장주택조합에서 내집 마련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 직장주택조합도 지역주택조합 똑같이, 지역주택조합 똑같이, 뭐죠? 아파트를
건설해서 조합원 아파트를 건설해서 내집 마련하는 직장 조합도 있고 건설하지 않고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습니다. 공급만 받을 목적으로 만드는 직장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직장주택을 알고 보니까 내용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된 거죠. 조합원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서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직장 조합도 있고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단체로 공급만 받을 목적으로 만드는 직장 조합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이때 건설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누구부터 인가 받죠? 시장, 군수, 구청처럼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퍼센트?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만 뭐할수 있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수 있어. 그리고 인가를 받아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조합에서 나중에 사업계획서 신청합니다.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는 여기도 인가 신청할 때는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 근원을 확보하면 되지만 토지 소유자도 사용 상담만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는 뭘 확보해야 됩니까?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땅이 없어도 설립 인가 받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설립인가 받아서 이제 토지 소유자로 승낙만 받고 설립인가 받고 조합원 모집은 다 해놓고 나중에 사업계획 신청할 때 소유권 확보가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조합원 모집 안 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유권 확보를 못 하니까 사업계획서를 못 받아내는 거잖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제도적인 미비죠. 그다음에 이제 공급 목적으로 설립한 것은 공급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 주택점은 설립 절차가 달라버려. 아예 시장 구술에게 인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시장 구술에게 신고로 설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주택은 두 개라고 신고로 설립하는 직장 주택조합도 있고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건설 목적의 직장 조합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두개 완전 달라져 버리잖아. 이두개 건설 목적으로 건설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은 지역 조합이든 직장 조합이든 둘다 같은 직장 근무하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기 요건을 갖췄다면 무주택 실외주 가능하죠? 그리고 주거지원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유주택자도 가능하잖아. 근데 설립 신고하는 직장주택점은 무주택 실외주만 조합이 될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달라진다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점은 공동주택. 그냥 주택을 만든다 그랬죠? 공동주택. 주택소유자가 그렇게 된 거죠. 공동주택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이 무엇이 목적입니까? 조합원의 내집 마련이 목적입니까? 마련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목적입니까? 리모델링 목적이지. 그러면은 리모델링 목적이니까 이것은 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했다는 증명서만 가져가면 되잖아. 그거 가져가고 아파트 실지는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확보할 필요가 있어? 없죠. 뭐 그런 거죠. 완전히 기준이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 리 모델링 주택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인가 신청을 한 교리 요건이 이거 됩니다. 리 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한 교리 요건 지금 같이 외워요. 101동, 102동, 103동 세개 동이 있어. 아파트 세개 동이 있으면은 리 모델링 방법은 동별로도 할수 있고 단지 주택 단지별로도 할수 있잖아. 동별로, 단지별로 모두 가능한데, 동별로 할 겁니다. 103동만 리모델링 하면은 동 구분 소유자 의결일 거네요. 각 얼마? 3분의 2 이상이 리모델링에 찬성하다는 결의 증명서를 가지고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다. 이혼해야 되죠.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 의결일 거네요. 각 얼마?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각 동별로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최소 얼마? 과반수. 다 동별로 각각 과반수 이상. 동별 구분 소유자와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얼마? 과반수 이상이 리모델링에 찬성 결의가 있어야 되고,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얼마죠? 각 3분의 2 이상의 리모델링 찬성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다가 결의 증명서에다가 무엇을 가져가야 되죠? 이제 대수선 리모델링은 몇년 경과? 10년 경과 증명서. 청축 리모델링은 15년 경과 증명서가 필요한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 기준 완화가 필요하죠? 건축 기준 완화가 결정됐다면 건축 기준 완화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이런 것을 첨부해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게 되고요. 이렇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만들어졌어. 이제 저 뒤에 나올 건데. 이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하는 절차는 뭐죠?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건축은 허가 받잖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승인 받잖아.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는 절차 원칙이 뭐죠? 원칙이 허가. 리모델링을 또 허가 받으러 가야 되는 거야. 그때 허가를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 있어. 허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은 그때는 75, 50, 75% 이상의 구분 소유자 월권의 동의서가 필요하, 찬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결의 요건하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한 결의 요건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뒤에 나올 거예요. 이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도 예외적으로 수직 증축은 아까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죠? 그때 청축 리모델링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때 증가되는 세대수, 리모델링으로 증가되는 세대수가 3세대 이상이면 리모델링도 허가받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승인.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도. 원칙은 허가. 증가되는 세대수가 3세대 이상인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렇게 된다고. 자, 기본 틀을 봤고요. 자, 16번 같이 오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18페이지죠. 주택조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하면 무슨 조합이죠? 지역조합. 다음 2번.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도 틀렸죠?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나오면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면 틀리죠? 왜요?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만 있는 게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러면 단독주택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서 항상 개념을 한정해줘야 돼. 공동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그렇게 되죠. 3번이 답이죠. 2번이 답이죠. 다음 3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 동그라미. 딱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은 딱 머릿속에 두 개가 떠야 되지 뭐죠? 지역조합, 직장조합. 자, 이렇게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는 아까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이때는 근설이죠. 근설을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대지. 그래서 줄 것죠. 해당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퍼센트?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정확하잖아요. 1번. 주택 전체를 리모델링합니다. 전체 동그라미.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그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월권의 얼마? 3분의 2. 각 동구분 소유자 월권의 얼마? 과반수 결의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구수처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설명 다 드렸죠?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고. 그 다음에 5번 봐요. 위 4의 경우 동을 리모델링합니다. 동을 리모델링할 때는 동구분 소유자 월권의 각 얼마? 3분의 2.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서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5번 딱 묶어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결의 요건이죠.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결의 요건, 결의 요건 암기. 이건 암기를 아셔야 됩니다. 네.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딱 암기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17번은 이제 설명이 다 됐고요. 네, 참고로 읽어봅니다. 해설. 뭐 이거 기출문제 할때다 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기출문제 잘 풀지 않죠.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또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9번 옵니다. 19번 오세요. 주택법령상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은 교체, 신규 가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조합과 직장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줄 것이죠.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줄 것이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은 교체나 신규 가입을 허용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뭐지만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만 하는 거야. 설립인가 신청 이후에는 조합은 신규 가입이나 네, 또 가입된 조합원의 교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단, 예외들이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위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알겠죠? 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별도로 모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미 공동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목적이기 때문에 새로 뭐 신규 아파트 신규 리모델링 조합에 모집을 필요로 하지 않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은 교체나 신규 가입 금지에 관한 주택법 규정을 적용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다음 3번. 주택 건설 예정 시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미치고 싶죠. 시장 군수제로부터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어. 시장 군수제로부터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 1번에 네. 신규 가입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한마디로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 네, 신규 가입이 설립인가 후에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4번 많이 쏘기거든. 조합원의 탈퇴론에서 조합원 숫자가 20인 미만이 되면 신규 가입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의 탈퇴로 인해서 조합원 숫자가 주택 건설 예정시대였습니다. 주택 건설 예정시대수, 주택 건설 예정시대수 50% 미만이 돼야 되죠.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인해서 조합원 숫자가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시대수 50% 미만이 되면은 신규 충원을 허용을 합니다. 탈퇴로 조합원 숫자 20이 미만이 됐을 때입니까? 예정시대수 50% 미만이 되었을 때입니까? 예정시대수 50% 미만이 됐을 때. 그러면 참 중요한데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집의 구성원은 주택건설 예정시대수 50% 이상으로 하되 2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20인 미만이면 신규 충원이 가능한 걸로 착각을 많이 해버려요. 탈퇴로 인해서 주택 조합원 숫자가 주택 건설 예정 시대에서 50% 미만이 됐을 때 신규 충원이 허용되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5번. 조합원 초과 모집 승인이나 조합원 초과 모집에 따른 주택 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허용되죠? 출끝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조합은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과 신청이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외워둬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19번 문제 중요하고요. 특히 4번, 5번 지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념을 해둬야 될 지문들이에요. 자주 출제 반영되고요. 20번 문제 볼까요? 20번. 지나갈 때꼭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택법상 주택조합 회계감사를 법적으로 몇번 받아야 되죠? 3번. 사업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3번을 받거든요. 그겁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주택조합 회계감사 3번. 언제 받는지 나와 있습니다. 칸 배우기 하면서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번 내려옵니다. 21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 모집 등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조합원 모집은 시장 군수지사에게 인가받습니까? 승인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동그라미. 좀 외우십시오.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위 1번의 경우 조합원 모집은 공개 모집 방법 줄 거면 되죠. 그래서 1번, 2번을 딱 묶으십시오. 묶어서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외워야 돼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원칙입니다. 알겠죠? 네. 이 규정은 한 4, 5년 전에 신설된 규정이에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을 모집할 때는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딱 그렇게 외워두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예외가 이제 나와 있어요. 3번 같이 봅니다. 자,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 사망이나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결원을 충원하거나, 결원 충원, 동그라미 하십시오. 결원을 충원하거나, 그리고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합니다. 재모집 동그라미. 결원 충원, 그리고 재모집의 경우에는 공개 모집이 아니고 뭐죠? 추첨도 아니고 선착순으로 허용합니다. 선착순의 방법입니다. 네. 우리 공법에 선착순이 안 나와요. 없죠, 그죠? 여기 나와요, 여기. 우리 경쟁입찰 추첨 수의계약 방법은 늘 나오는 거잖아, 그죠? 네. 선착순이 여기 나온다고 주택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원칙인데, 1번, 2번이 원칙인데, 즉,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그리고 공개 모집이 원칙인데, 이제 자격 상실, 사망, 탈퇴 등으로 이제 결원이 발생해서 결원을 충원하거나 그다음에 또 조합원 미달로 네,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 결원 충원 재모집은 선착순을 방법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자동으로 몇 번이 된 거죠?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네. 자, 밑에 4번, 5번 읽으시면 될것 같고요. 22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수 없는 자. 주택조합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입니다. 저좀 볼까요? 아까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은 조합원 자격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조합은 같은 모집 중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누가 된다 그랬죠? 무주택 최대주. 그리고 주거지는 면제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유주택 최대주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같은 직장 근무자 중에서 똑같습니다. 무주택 최대주 되죠? 그리고 주거지원 면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자 가능하다고. 단,
아까 지장주택 조합은 내용적으로 두개 했잖아.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을 목적으로 설립 신고한 직장주택 조합만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이렇게 한정이 되잖아요. 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입니다. 여기요.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이거 설명 안 들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 오면 어려워.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아파트 3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지을 때 건축가 받습니까?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서 받습니까? 공동주택 건설지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아파트를 짓거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받고 건설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면은 그 공동주택 소유자는 리모조합의 조합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안에 30세대 이상인 단지에 살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은 그 공동주택 소유자, 여러분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가가 있으면은 조금 전에 상가, 근린생활시설은 부대시설입니까? 복리시설입니까? 복리시설. 그래서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면서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하면은 상가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도 리모조합의 조합이 돼요, 안 돼요?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30세 이상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 자격은 두 가지잖아. 공동주택 소유자하고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하면은 그 복리시설 소유자가 돼요. 근데 단지 규모가 작아서 5층인 아파트고 3개 동 정도밖에 없고 세대수가 29세대라고. 29세대면은 사업계획서 받습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된 공동주택이거든요. 이거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은 그 공동주택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고, 단지 규모는 작아도 관리사무소 옆에 작은 슈퍼마켓에서 하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주택구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복리시설이라고 한다. 여기는 건축구에서는 복리시설 개념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동주택 외시설 이름을 붙인 거야. 공동주택 외시설 소유자도 리모조합의 조합이 될수 있다. 그렇게 돼. 이름만 바꿨을 뿐이야. 그러니까 상가 건물을 사업계획 승인받은 아파트는 뭐라고 부르죠? 복리시설,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무엇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공동주택 외시설 소유자로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상가 소유자도 전부 리모조합의 조합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잖아. 이름만 바꾼 거라고. 그러니까 현장 이야기를 들어야 이런 건 이해가 되거든, 그죠? 그냥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22번 같이 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수 없는 자,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되죠. 그리고 복리시설 위 1번의 경우 복리시설 함께 리모델링 하면은 그 복리시설 소유자 되는 거 아닙니까? 1번, 2번 딱 묶어놓고 그다음에 4번 건축 허가받아 분양 목적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소유자 되죠. 공동주택 소유자. 그리고 위 3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위 3이라고 위 4번입니다. 번호 고쳐주세요. 위 4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시설이 있다면은 그 공동주택 외시설 소유자도 조합이 될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4번, 5번을 딱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네, 공동주택 단지는 지상권자는 뭐 리모 조합의 조합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답은 3번 그렇게 되고요. 321페이지, 사업계획 승인부터, 네, 또 휴식하고 진행하겠습니다.